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고 이 지브랄탈은 아주 그 요지에 있습니다.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딱 장악하고 있는 요새인데 이것을 영국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서 함락시키자. 그러나 프랑코가 거부를 했어요. 프랑코는 세계 대세가 보면은 지금 나치 독일 반대로 가지만은 영국을 결국은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스페인은 영국한테 한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영국의 저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영국이 언젠가는 버틸 것이다. 그래서 중립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그러나 한때 나치 편에 들었으니까 아주 찬밥 신세를 먹었어요. 그런데 냉전이 시작되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이 스페인의 기지를 만드는 게 아주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필요해서 스페인과 이 교류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스페인이 생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프랑코가 1975년에 죽습니다. 독재를 한 40년 했죠. 40년. 프랑코가 독재를 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후계자를 잘 정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왕정 복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퇴위한 왕의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왕입니다. 카를로스 왕을 11살 소년 시절부터 데리고 와서 자기 양아들로 키우면서 자기가 죽으면 왕정으로 복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죽고 나서 카를로스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아주 인기가 있어요. 어제 그 시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인기가 있는 지지율이 한 80% 되는 이런,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사람의 위 중심을 잡아서 민주화가 1975년부터 스페인이 민주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라는 이 문명권은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요람이죠. 민주주의 하면은 서유럽인데 그 서유럽에서도 75년까지 1975년 박정희 시대입니다. 까지도 아직도 독재국가가 있었다. 독재국가가 있었다. 그 독재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에 비견될 수 없는 무지한 독재가 75년까지 유럽에 있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는 가장 어린 민주주의, 가장 어린 민주주의. 1975년부터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빈 포르투갈도 고 무렵까지 독재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스페인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과 한국이 여러 가지로 통계상 한때 비슷했습니다. 인구가 우선 비슷합니다. 스페인이 한 4,500만 명, 인구 우리 5,000만 명. 국토는 무척 크죠. 5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북한의 2.5배. 그 다음에 스페인은 고원지대입니다. 평균 해발이 한 600m. 스페인에 관광을 많이 구하는 이유도 그 고원지대의 독특한 그 자연 풍경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이국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갔다 오면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지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규모로서 우리하고 등수가 10등, 12등 이런 데서 비슷했어요. 비슷하다가 한 수년 전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스페인이 우리를 앞질러가지고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9위입니다. 9위. 우리가 지금 세계 15등. 그쪽이 1인당 국민소득이 외래 기준으로 약 3만 달러, 우리는 약 2만 달러니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스페인은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중화공업이 없습니다. 스페인은 농업국가입니다. 농업 중에서도 올리브,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올리브유의 70%가 이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그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수입, 관광수입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가장 많은 손님이 오는 데는 불란스인데 돈을 들여놓고 가기에는 스페인에서 보통 한 연간 한 600억, 70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이탈리아의 바로 다음으로 한두 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축구를 또 열심히 하죠. 또 축구하는데도 라이벌이 있어요. 그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레알이라면 로얄이라는 뜻인데 마드리드 팀하고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이 하도 라이벌이니까 이거 마치 딴 나라에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마드리드를 적국처럼 보고 마드리드 사는 사람들은 바르셀로나 사람들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합니다. 한때 내전 때도 서로 막 싸웠어요. 오랜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축구를 통해서 이 스페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축구팀에는 레알 마드리드 팀하고 바르셀로나 팀 선수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이라는 이 간판 밑에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은 이 스페인에서 자꾸 독립하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는 그 사비 선수라는 사람도 바르셀로나 사람이죠. 이번에 출전할 때도 그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바르셀로나 출신들이 진짜로 스페인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냐 하는 게 의문스럽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네덜란드한테 400년 만에 축구를 통해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새 갑자기 무슨 문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문어.